안녕하세요.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. 자, 오늘은 K3 2013년식 키로수는 112,611km네요. 이 차량은 오심 핸들을 제가 다 빼놨어요. 핸들을 좌우로 돌리면 딱깍딱깍딱깍 소리가 납니다. 아, 그래서 지금 핸들 모터 안쪽에 보시면은 저게 들어가 있습니다. MDPS라고 저게 들어가 있어요. 그 고무처럼 된 플라스틱 기아가 들어가 있습니다. 기아. 그 기아를 지금 교환하는 작업이에요. 자, 일단은 자,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시나 모르겠다. 자, 여기 보시면. 자, 이게 고무로 된 기어입니다, 기어. 요게 지금 다 찢어졌죠? 찍어서 거의 뭐 녹았다고 볼수 있어요. 그래서 신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, 어우. 자, 신품하고 비교가 이렇게 할수 있죠. 자, 신품. 요, 별 모양으로 된 요거, 테두리가 다 망가져버려요, 이렇게. 오래됨. 그래서 핸들을 돌리면 딱깍딱깍딱깍 이게 소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. 요거 지금 작업하는 겁니다. 이렇게 속안에 깨끗이 청소하고 신품으로 이렇게 꽂았어요. 자, 고품은 이렇게 완전히 다 찢어져서 닳아서 없어져 버렸죠. 이렇게. 요거 센터 가시면 이거 통째로 가십니다, 거의. 이렇게. 작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자, 요렇게. MDPS 신품으로 교환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모다, MDPS 모다 볼트 조이고 있습니다. 볼트 조이고 있습니다. 볼트 한 개가 어디 갔냐? 여기 있네요. 아, 이게. 혼자서 찍으려니까 이게 손도 안 들어가고. 뒤쪽에가 하나가 있는데. 네, 여기. 자, 별. 별각 볼트에 별각 볼트. 이건 별각 볼트라서 특수 볼트로 돼 있죠. 자, 여기가 별각 렌치로. 저 뒤에 거는 제가 두 손을 써야 되니까, 아, 다 이게 조이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이제 핸들 정상적으로 이렇게 장착했습니다. 자, 요 밑에도 보시면 12mm 볼트 보이시나? 어쪽에도 두 개 조이고요. 요 안쪽에 안 보여요. 안쪽에 또 센터 볼트가 하나 있습니다. 14mm. 그거까지 해서 세 개 볼트 조이면 이제 딱 장착이 됐죠. 요거는 이제 요 아래로 움직이는 레버. 요거 고정시키면 요거는 요것도 안 움직이겠죠. 이렇게 해서 K3 MDPS 커플링, 핸들 모다 커플링 유격 있는 거. 자, 일단은 핸들 고정하고 제가 한번 시동 걸어 보겠습니다. 자,
자,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걸었습니다. 자, 이 핸들이 그 MDPS 커플링이 망가졌을 경우는 핸들을 돌리면 똑깍똑깍똑깍 소리 납니다.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, 예, 이제 잡혔습니다. 이렇게 그 증상은 우리 차주분이 이제 안전을 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리는 끝났습니다. 나머지는 시간 많이 걸리니까 여기서 유튜브는 그만 찍겠습니다.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